유토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? 글쎄, 처음부터? 처음부터? 아주 어릴 때부터? 그럴 수도 있지. 마법사는 결국 인간의 한 종류니까. 마법사라는 게 생겨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. 100년? 200년? 그래요? 학교에서 안 배우나? 아유, 우리 때만 해도 1대 대마법사 이름부터 시작해서 암기 과목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구나. 아니, 너가 안 하는 건가? 그럼 인간을 좋아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? 본능적으로 유대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. 시보야, 우리 오랜만에 같이 놀래? 좋아. 그럼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. 오늘? 오늘은 안 되는데. 나 오늘 문화 교류회. 또? 미안해. 마법사 한 명이 안 왔네. 곧 올 거야. 거기 앉아. 나 이제부터 인간 입장으로 참석할 거야. 무슨 소리야? 넌 마법사잖아. 이제부터 인간 할 거야. 인간이 된다는 건 마법을 포기하겠다는 거야? 유토가 마법사는 인간이든 자기 마음이지. 인간으로 만들어줄까? 여기 사인만 하면 돼. 우리 얘기 좀 하고 올게. 너 알고 있었어? 응. 말려야지. 그런데 유토가 너무 완고하고 우리가 말릴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. 인간이 되고 마법을 버리는 게 유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? 유토가 만족한다면야. 나는 내가 악마랑 계약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. 유토도 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지도 모르잖아. 그럴지도. 무슨 일이야? 왜 그렇게 소심해졌어? 유토랑도 싸우고 싶지 않아. 나 요즘 그 친구랑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. 그때 화내서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. 유토를 지지해주자.